재원 씨가 돌봐야 할 식구는 이뿐만이 아니다. 덩치가 작은 녀석들은 실내에, 큰 녀석들은 마당에 따로 보금자리가 있다. 간지럽나? 아우,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다 합해서 60여 마리에 이르는 대가족이다. 야, 거럭을 누가 이렇게 깼는데? 그래서 물거럭을 이렇게 깨버렸네. 애들이 별나요, 별나. 이분은 또 왜 이래 놓고? 이 봐라, 이 봐라, 이 똥을 갖다가 누가 이래 사가지고, 어? 아, 나 미쳐버리겠네 또. 야, 이거 누가 이랬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어쩌다 한 집에 모여 살게 됐지만 정작 거제도 토박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한 출신지. 인천, 인천 손 드세요. 서울 손 드세요, 서울. 함안, 함안 손 드세요. 김해, 김해, 김해. 어? 누가 김해에서 왔어요? 김해, 준이, 김해. 김해 준. 혜원 씨의 고향도 준이와 같은 김해다. 야, 누구 여기 뜨끈뜨끈하네. 와, 여기 진짜 따시다. 우와, 여기, 여기서 자야 되겠다, 엄마. 야, 이거, 이건 반칙이다. 야, 진짜 따뜻하다. 저희 뭘 깔아주셨어요? 네, 완전 쩔쩔 걸른데요. 알았다, 알았다. 어,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누구? 야, 아! 왕누나. 개들의 보금자리를 한 번씩만 돌아봐도 한나절이 훌쩍 간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나지 않는 살림. 걸레를 너무 많이 빨고 비틀고 이래가지고 손목이 막 다 관절통이 와가지고 요즘 병원 다니. 거제도에 오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에 물 마를 새가 없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문제로 돼요? 아, 밑에 이게 찌꺼기가 있으면 거기에 또 애들이 빨아먹고 이래서 허리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병원 가면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의사 선생님이 재미가 없대요. 미안할 정도로. 좀 쉬라고 하진 않으세요?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라 그러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하라고. 근데 뭐 처지가 그러하니.